스트라이커스와 FA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로 카드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FA도 보여주고 VS도 아 그래? 니네 안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서로 지금 약간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맵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너 쪽에서 구슬을 좀 지배하기 좀 쉬운 맵이에요. 그러니까 A로 가든 B로 가든 메인 쪽이 구슬을 공격 쪽에서 먼저 취하면서 스노볼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맵이다 보니까 피닉스가 엔트리로 많이 나오는 이유도 궁극기 소모량이 적잖아요. 다른 엔트리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아, 글로가 두 명을 잡아냈고 징크스가 아래 빠졌는데 알비를 끌어줍니다. 뒤로 네. 다시 한 번 징크스 하나 더 글로까지. 이 메인에서 지금 세이지의 징크스가 지금 장벽 구슬을 세워서 지금 창 플레이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네.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플레이에. 자 징크스 세 명까지 끌어줬습니다. 본인도 약간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자 제타가 안쪽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상황. 네, 제타 선수는 오늘도 역시 소바를 선택한 걸로 지금 보여졌었거든요. 네. 징크스가 세이지. 예, 양각이라 어렵죠. 그만 스타. 라키아가 슬쩍 한번 체크. 네, 이거 연기하는 거죠. 네. 반대쪽으로 우리가 두드릴 것처럼 계속 연막 써주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흘린 다음에 아마도 지금 A쪽으로 빠르게 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은 세이브 라운드니까. 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펙터를 들고 상대편의 진입을 한번 기다립니다. 장벽 구슬 위쪽으로 살짝의 위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RB 뒤쪽. 네, 그러니까 메인은 A인데 이제 라키아 선수가 이제 럴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킬포인트를 올리겠다는 의미가 좀 강한 지금 포메이션이죠. 4-1 포메이션인데 A쪽 사운드를 많이 좀 만들어주는데 A쪽의 스택스가 뒤에서 구슬 대기 중. 스택스가 커브볼로 사실 근데 피닉스가 A를 바라볼 때는 박스 뒤쪽에서 커브볼 밖에는 대응할 게 없어요. 이제 숏으로 땡겨주죠. 에서 선수에게 하면 체크해줘야죠. 근데 이제 함정이 있어서 함정을 여기. 안 걸려도 깨는 순간 미니맵에서 다 확인이 에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오맨의 위치가 피해 망상을 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위치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A쪽. 뛰어들어가다가 그냥 몰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설치만 돼도 땡큐예요. 설치만 돼도. 들어왔는데 위치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네. 설치만 돼도 땡큐라서 뒤쪽 돌아나왔는데 금방과 에스타우르 제타가 3명 라키아까지 두 번째 라운드 피스톨로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1-1 상황에서 본인들의 지금 현재 화력이 네.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세이브해야 되는 라운드다 보니까 이제 스택스 입장에서 내가 한번 전진 나가서 연막 그 눈 멀게 만들고 한방 노려보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이건 그냥 모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 막을 네. 수 없는 상황. 네, 뭐 이거는 사실 수비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두 번째 라운드 FA가 너무 잘했던 거지 지금 VS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나 빨리 멘탈로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네, 이미 이걸 끌리는데요. 뭐, 네, 징크스, 라키아까지. 제스까지 아웃시키는 장면이었고 이제 안쪽에 A사이트 붐비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빼야죠. 네. 지금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보면 화력 차이가 나도 진짜 헤드 한번 맞으면 그냥 에너지 때문에 들려버리거든요. 빼는 게 낫죠. 잘 그렇죠. 뺐고. 그리고 두나무 확인 되네. 와. 아이비가 굉장히 날카로운 샷을 보여줍니다. 준바가 뒤쪽 대기. 야. 여기는 예. 준바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과감하게 가져가고 나서 역습 이니시팅도 걸릴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아, 근데 네. 문제는 지금 VS가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수비 라인을 잡아가지고 이거 라키아 선수가 만약에 화면에 잡히고 있는 오맨 글로우 선수를 잡아내게 된다면 이거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중앙 싸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페이크를 굉장히 잘 걸었어요. 중앙 쪽에 시선을 끌고 반대로 들어왔죠. 그걸 라키아가 정말 잘했다는 얘기고 지금 잡혔잖아요. 라키아가 글로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싸움이 없었기 와. 때문에 지금은 잡혀도 라키아는 1인분 이상을 하고 간 거예요. 글로우 잡고 갔고 제스트 잡았지만 설치는 A에 됐잖아요. 이거는 정말 완벽한 설계죠. FA 입장에서는. 자, 문을 슬쩍 한번 내려놨습니다. 아래쪽에 위치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이미 킹도 데미지를 좀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들어올 때 뒤에서 이번에 역습을 한번 멋졌고요. 역습으로 체크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언더헤븐 예. 쪽에서 지금 월뱅 싸움이 굉장히 크고 월샷 싸움이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죠? 예, 근데 중요한 건 A메인에 이미 나가있기 때문에 이건 네. 충분히 공격 커브볼이 지금 사실 이게 솔랭에서는 스택스의 커브볼이 저렇게 바닥으로 깔리면서 1킬 2킬 하는 장면을 개인 방송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대회는 다르거든요. 선수들이 뒤쪽에서 받쳐주는 다른 요원들과 시너지가 됐을 때 이 스택스의 커브볼도 보이는 거예요. 안쪽 돌아갑니다. 안쪽. 근데 스택스가 뒤쪽. 옆에서 한번 끌어줬고요. 뒤쪽. 연결이 라키아 가전이어서. 라키아
라키아가 진짜 잘했던 게 어둠의 발자국을 통해서 스택스 선수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택스 그러니까요. 아예 눈치를 못했어요. 아 근데 어둠의 발자국을 진짜 잘했어요. 네. 매라운드 이게 싸움 걸리자마자 상대가 아파할 만한 그 시야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그래도 스택스 선수가 잘 하긴 했어요. 네. 이거 줌바가 안쪽 들어가다가 줌바가 잡혔습니다. 네. 이거는 트럼 안가주면 아예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에요. 와 영리하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일단 클로우가 4명째까지 잡아주는군요. 여기서 야. 이렇게 끌어주나요? 이거 저력왕 되는 거죠? 예, 저력왕이 필요하다는데 저 체력으로! 네! 이거 진짜 너무 컸습니다. 만약에 이전 라운드 여파로 3라운드에 나왔어야 되는 오퍼레이터가 그나마 늦게 6라운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센티의 수비 이점을 오퍼를 통해서 살린다면 이대로 분위기도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같이 생겨주셨으니까 제스도 날카로웠죠. 지금 너무 좋았죠. 자 지금 김구택 선수가 역습을 쓰고 나갔는데 서로 잡고 잡히자 역습 깨자마자 바로 알비 선수가 트레이드 해주면서 지금 서로 살렸단 말이에요. 재밌는 장면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약간 끝단에 걸려있는 상황. 킹의 무빙. 자 남은 시간 1분 정도. 아 VS가 방금 전 라운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장면. 킹이 되게 잘한 건 B메인의 교전이 나오자마자 바로 A메인 전진 나가주면서 그쪽에 함정을 전진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상대의 동선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곳에 함정을 던져놓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중앙에 빠져있는 CT 쪽에 있는 백업 멤버를 빨리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김구택 선수가 프리롤로 지금 A와 B, A숏 지금 B메인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론 사실 스택 선수의 전매티커긴 해요. 어우 아프죠. 네 많이 아픈데요. 네. 와인 쪽에 있으면 절에서 네. 제가 와인 쪽에 있으면 네. 매번 있으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아까 맵 설명할 때 드렸던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대로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변수가 많아요. 사냥꾼의 분노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만 뒤쪽. 끌어주면 긁을 수 있거든요. 뒤쪽. 이거 근데 한 명 잡았어야 되는데요. 놓쳤고 뒤쪽에 돌에 누웠습니다. 쿵바에게 네. 제스갈도 누웠고요. 그러니까 알비가 창고로 빠져냈습니다. 알비가 일단은 세 명째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팀의 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교전 타임을 굉장히 빨리 끌고 온 거죠. 자 일단 두 명의 선수가 빠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FA 바로 네.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눈에 들어오죠. 사이퍼 하나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왜냐면 스택 선수한테 잡혔고 잡았고 맞나요? 지금 잡혔기 때문에 눈치 채면서 눈치 싸움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를 커브볼을 한쪽으로 가리고 그냥 반대편을 찍고 나가야 되는 교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 준비가 이제 그걸 준비 그렇죠 준비하겠죠. 여기 분명히 지키는 거 알아. 양각인 거 알고 있고 네, 양각이라 킹이 라키아가 일단 킹을 끊어줍니다. 양각이라 이게 쉽지 않은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양각을 만들어 보긴 합니다만 글로우가 지금 일단 메인을 보고 있어요. 시간 또 끊어줘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도 없고 스파이크도 다운이라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할 만한 승부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위를 놓쳤습니다. 야 여기서 글로우. 야 글로우 선수가 여기서 와. 상당히 압박인 것 안 33살의 샷. 야 이거 너무 압박인데요. 진짜 안 나오다가 한 번 세게 나와서 올대기. 예 VS가 지금 올빼미 드론을 중앙으로 미드로 날려서 없는 걸 알았으면 A 쪽에 긴장감이 많이 올라가면 백업 라인을 당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앙을 빼고 A와 B를 분산하는 즉 VS에 미리 나온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진입합니다. 네 에스더가 킹이 다시 한번 끌어줬고요. 네. 스택스가 잡혔고요. 라키아가 스택스를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었던 게 스택스 선수도 영리했던 장면이 아까 절약왕을 상대방에게 뺏겼을 때 해븐 쪽 양각을 당하면서 사실 스택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웠거든요. 그래서 사운드가 들리는데도 무시하고 해븐 쪽을 체크했어요. 근데 그걸 라키아가 또 노린 거예요. 서로 대박입니다. 이거는 월샷을 노리면서 아래쪽 위치 한번 체크해. 언더헤븐에 반드시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 따가운데요. 이게 지금 그나마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각이라도 나오면은 부활 각이라도 만들어볼래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건 세이브하는 게 맞아요. 모든 네. 각을 다 잃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왜냐면 부활을 시켜도 안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미니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인 체크 끝났고 A 메인 체크 끝났고 A 롱까지 체크 끝났어요. 하이미드까지 지금 다 먹었거든요. FA가.
그래서 V1스가 여기서 부활을 쓴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 헛궁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라운드에 궁 안 쓰고 그냥 다음 라운드로 기약을 했고 피해 방상 뒤쪽에서 때려줬고요 지금. 야 이거는 진짜 완전 누림수였거든요. 커브볼이 네. 커브볼이지만 뒷라인까지 피해 방상을 던지고 전진을 시도한 건데 득점이 안 됐어요. 자 이번에 빗사이트. 와 지금 돌려놓고 킹이 두 명째. 자 지금 시장 쪽 마켓 쪽을 지금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알비 선수는 백업보다는 지금 일단 창고 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킹의 위치 체크 에스터가 벽 뒤를 감지합니다. 글로우가 와. 놓치지 않습니다. 에스터를 바로 끊어주는군요. 근데 이거는 진짜 킹 선수가 너무 잘했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전진 나오는 정보를 어쩌면 비로 그냥 바로 뛰었는데 FA가 알비. 판단이 좋았던 건데요. 총 봤어요. 알비! 야, 그거를 뭔가 나올 뿐이야. 킹이 너무 잘했어. 진짜. 올빼미 키스가 살짝 나왔는데 왼쪽 한번 체크. 아 봤죠. 보자. 피해 방상. 역습 나갔고요. 역습 나갔고요. 체크. 더 깊게 들어갑니다. 스택스. 와 FA도 빨라요. 빠릅니다. 근데 스택스 아직 돌는데 줌바가 일단은 주고 받았고요. 야, 근데 이제 수준 상당한데요 지금 와, 서로. 진짜 킹이 진짜. 아니 수준이 너무 높아요 지금. 킹이 아래쪽 이번에 쳤다. 이건 백업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이게 서로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괜찮고 문제는 징크스를 빨리 잡지 못하면은 VS가 F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뭐 비슷한 상황이고 2대 3입니다만 지금 징크스의 위치가 지금 완전 변수거든요. 자 B쪽 안쪽 깊습니다. 네. 일단 대기하는 선수가 눈에 들어왔고요. 보트 창고를 아 지금 알아요. 지금 알아요. 다 잡아놔서 네. 왼쪽을 정리 안 되면 나가자마자 잡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봤어요. 이렇게 뚫리 버렸어. 커브볼 이거 해봐야 돼요. 몰라요. 어 이거 뒤집을 이거 수도 있겠는데 몰라요. 미니게임이 피해 방상 피했어. 피해 방상 피했어. 섹스가 옆쪽에서 끊어주면서 상대편의 스파이크를 해체합니다. 아 피해 방상이 피해진 게 이거는 와. 진짜 아 됐어요. 전반전의 마지막입니다. 네. 자 기다리면서 A 사이트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살짝 여섯과 함께 들어갑니다. 아, 발을 앞세웠는데요. 사이버 감옥 때문에 일단 위치 조출됐고 뒤에서 제타이의 살구를 묻노. 네. 대기. 자 지금 라키아를 먼저 잡은 건 일단 희소식이긴 한데 옆쪽. 네. 사운드를 제스트가 징크스를 끌고요. 한 번 더 머리를 바라봅니다만 네스터가 돌립니다. 회복 구슬을 뒤쪽 라인에서 땡겨주긴 했는데 지금 일단 헤븐 쪽의 위치가 노출되다 보니까 일단 더 이상 이제 생명력 유지하기 좀 어려웠던 거고요. 부활 가죠. 와 이거를 문을 부수고 누구를 부활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결국 살려냈습니다. 오늘 스택스 좋았거든요. 네네. 너무 좋았죠. 스택스 뭐 글로우 김민수 다 좋았죠. 김구택 다 좋았죠. 자 그중에서 스택스를 생존시켰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위쪽에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스택스가 지금 숏에 있다가 지금 살아난 이후에 지금 헤븐 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같이 네. 여기 아, 머리 보여요. 머리 쪽 아, 나이스 샷. 자 이러면 눈을 반 정도 멀었는데 더 들어오는 불이 이렇게 자타 끊어주면서 7대 5와 함께 아 진짜 클래스 양 팀의 예. 이 경기력이 이게 클래스죠. 당연히 어떤 팀이든 매 경기 때마다 위기가 안 올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양 팀 모두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위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두 양 팀이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게 결국 7대 5 전반 마무리라는 건 피스톤 라운드를 FA가 만약 가져간다면 제가 보기엔 최소 역전까지 무조건 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오퍼가 좀 빨리 나와서 말리는 그림까지 이어지면 VS가 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피스톤 라운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글로우가 지금 미드 쪽 전반전 두 번째 라운드에 라키아가 했던 그 포지션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A쪽 진입. A쪽 빼고 빨라요. 네. 여기 안쪽 이 안쪽 네. 확인합니다. 첫 카드의 요침이라면 뒤쪽에 알비 잘 버텼어요. 아 근데 에이미 흔들렸고 아 이거 좀 약간 아쉽군요. 뒤쪽 어 지금 트레이드가 약간 아쉽습니다. 약간 하나 아쉬워요. 피해 망상은 좋았지만 결국 장벽 때문에 이게 이 장벽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피해 망상 톤에 그리고 안쪽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클로이 위치 그리고 두나 구슬 때문에 일단 진입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해븐 쪽에서는 이제 두나 구슬도 있고 여기 들어와요. 간다. 이렇죠. 아 뒤쪽에서 RB가 눌러줍니다. VS 잠깐 눌러줄 수 있나요 지금? 아니 근데 한 명 빼고는 정원 다 산 걸로 아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연기를 했죠? 네. 지금 보시면 다 샀네요. 한 명이 아니라 다 샀네요. 지금 보시면 제타 선수는 사준 거고 지금 다 샀어요 다. 지금 그 올빼미 드론을 날렸을 때 일부러 피스톤인 거 지금 연기를 했거든요. 어, 네 예, 이거 봐야 돼요. 거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진입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와 당했죠 이거? 아직 몰라요. 킹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뒤쪽 킹이 둘 백업. 줌바가 지금 불독을 일단 알비를 잡아낸 걸 아는 머리. 순간 어 킹의 위치가 아, 킹 진짜 잘하네요. 와 킹이 네 명째 아, 킹의 위치에서 다 아시겠지만
저렇게 오퍼를 들지 않고 이제 고티어 싸움에서 그냥 나왔을 때 그냥 퍼팅 나가는 게 좀 쉽거든요. 저 위치가. 근데 아마 위치 확인하러 나오다가 잡힌 거죠 저거는. 커브볼 진입합니다. 아 피해 망상까지 한쪽 시야 지웠고 나머지 딱 동선 정리해도 아이건 약속한 거 나왔고요. B사이트 어둠의 장막도 시티 쪽으로 다 가려놓고 활약 차례가 많이 나서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봐야죠. 그냥 아웃 바깥쪽에 있다가 나오는 선수 잡아서 무기 먹으면 땡큐인 라운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FA 얘기는. 그러니까 10점 주고 더블 스코어 된 다음에 사실 이제 승부를 걸었던 라운드가 두 번째 라운드였는데 그렇죠. 그 두 번째 라운드를 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더블 스코어.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 때도 포스바이라는 게 반드시 옳은 오더는 아니다라는 게 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나오는 선수를 잡아야죠. 나오는 선수. 근데 VS도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베이스 쪽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자 이제 에스터가 있는 바로 이 위치. 네. 한 명 잡아도 무기는 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피해망상 라키아가 한번 봤는데 오! 이거 좋네요. 침착하게 뒤쪽에서 하지만 스택스가 라키아를 뉘었고요. 징크스가 한번 노리나요? 하지만 쪽에서도 스택 선수가 바로 들어가주시죠. B쪽을 보는데요. 예. A쪽 전진 체크되자마자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습이 있기 때문에 목장도 잘 막았고 에스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네. 에스터가 라켈 잡았습니다. 역쪽 빠르네. 에스터 사이버가 목을 피라마키게 너무 잘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잘했다. 에스터가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너무 잘했어. 지금 물론 뒤에 백업이 너무 좋긴 했는데 에스터는 정말 자기 바깥 이상하고 간 거예요. 이거 너무 잘했어요. 남은 선수들의 몫이죠 이거는. 근데 남은 선수가 하나 남아서 네. 제타가 혼자 남았거든요. 1대2 상황. 근데 제타가 근데 들어가기에는 이미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두 명인데 자리를 다 잡은 상태라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어렵죠. 네. 그리고 이게 잠금이 거의 스크레드를 긁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뛰어보는데 가장 뛰어보는데 쓰네요. 뛰어보는데 거기다가 피해 망상까지 맞았고 너무 힘드네요. 네, 첩첩산중이죠. 보이는 것도 없고 지금 피해 될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사냥꾼의 분도 날라오고 짜증나죠. 안 가자니 지금 11점 줘야 되고 다음 라운드 지금 이코 가야 되거든요. 해놓고든요. 그 다음 라운드 매치거든요. 이거 그냥 한자로라도 결국엔 남겼든 어땠을까 생각되네요. 네. 뻔됐어요. 지금 보시면 그 상황이 영원 0트레드거든요. 반대로 지금 VS는 자금적으로 상황이 꽤 괜찮고요. 자 남은 시간 50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일단 FA가 이제 널찌감치 펼쳐 있는데 A로 어디로 가나요? 글로우 김민수가 지금 크게 미드 쪽을 그러니까 마켓 앞쪽까지 클리어 시키고 나온 거거든요. A쪽 A쪽 그 수비가 여기가 많아봐야 둘이라는 걸 인지하고 진입하는 거예요. A쪽 위치 체크 이렇게요. 날카로워요. 이렇게요. 킹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동안 어떤 전투든 벌어놨던 역습을 일단 먼저 문 열고 완벽하게 찍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세이브를 하는 게 무기를 살리는 게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FA는 뭐 12포인트를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 부어서 뭐 2900 크레드로 다음날 기적을 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기 몇 차를 살리고 마지막 진짜 직전에서 어떤 진검승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머리, 어깨 이것조차도 애매한 어깨가 됐네요. 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무기만 이제 끊어보려고. 근데 사실 VS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기려면 잡아야죠. 잡아야죠. 좋다. 이 장면이요. 네. 연이어 소싱크스까지. 자 2대2까지 만듭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잡힌다는 해체가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확정인데 무기를 이제 불독을 이제 버리고 이제 좀 완전 후진 수비거든요. 감옥 와 이게 총이 짧다 보니까 지금 거리를 상당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FA 입장에서는. 근데 비를 뭐 쭉 몰아놓고 나서 밑을 한번 또 슬쩍 바꾸나요? 그럴 것 같네요. 네 A 쪽으로 이동하는 길목들인데요. 징크스가 일단 벽 뒤쪽에 상대편의 느낌들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을지. 이게 나무 쪽만 있는 숏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뭐 워낙에 비를
긴장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도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고 꼼꼼하게 뒤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스파이캠이 있어서 와 체크가 됐고, 아 이거 줌바의 저 킹을 잡은 거는 상당히 네. 큽니다.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와인빵까지 다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쪽 완전 진입했습니다. 이쪽 진입하고 징크스가 봅니다. 징크스가 볼 수 있나요? 벽에 일단. 아 지금 에이쇼 셔터 쪽을 이거 나오면 끝물었는데. 네. 아 근데 줌바가 너무 잘한 게 역습까지 써가면서 한 명 더 속도가 좋고 역습을 써서 했어. 지금 라인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스파이크 설치가 인지됐거든요. 아 서로 간에 부활을 시키면서 이번을 끝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VS 힘을 줬어요. 네 아직은 라키야. 네. 라키야 제스트에게 도움입니다. 제스트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네. 아 그리고 애써가 지금 아 못 잡았어요 지금 스다 걸렸네요 다 걸렸네요 줌바 세 명째 이제 줌바를 하면 여러 가지 포인트는 많이 없습니다 진짜 아 결국 마무리해지면서 1세트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